올림픽 파크 포레스트 한번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올림픽 파크죠? 느낌이 오시죠? 예, 올림픽 파크 포레온 바로 인근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전면 그림 보이시죠? 여기 올림픽 파크 포레스트 바로 뒤에 보이는 이 아파트가 올림픽 파크 포레온입니다. 올림픽 파크 포레온 근처라고 또 이름을 또 이렇게 지었네. 한번 보도록 하죠.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강동구 둔촌동 489번지고요. 지하철역. 둔촌동역 지하철 바로 역세권 아파트입니다. 20층 한 개동 주상복합입니다. 128세대 중에 일반 분양 109세대가 나오고요. 특별공급 53세대, 일반 공급 56세대입니다. 45제곱미터 전용 면적 좀 작긴 하네요. 45세대, 59가 32세대, 69가 32세대 물량이고요.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거주자들, 만 19세 이상 성년자 또는 미성년자 중에서 세대주는 청약이 가능하고요. 경쟁 시 서울시 우선입니다. 전매 제한 1년 적용이 되고요. 재당첨 제한 거주 의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지 않으니까 가격이 저렴하게 로또처럼은 안 나옵니다. 모집 공고일은 8월 30일이고요. 특별공급일은 9월 9일, 일반 공급 1순위는 9월 10일, 2순위는 9월 11일, 당첨자 발표일은 9월 20일. 9월 20일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단지 하나만 선택해야지 두 개, 이렇게 세개 동시 청약하면 부적격됩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주 예정일은 2027년 12월, 3년 3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자, 입지를 보겠습니다. 자, 아파트 여기인데, 둔촌동 여기고, 여기가 둔촌주공 올림픽파크 포레온 아파트고요. 여기가 올림픽공원, 여기 한강 흘러가죠. 아산병원도 있습니다. 여기가 지하철 9호선 보훈병원 여기고요. 일자산 있고, 이쪽에 녹지들이 좀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레스트라는 이름을 좀 붙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좀 확대해서 한번 볼까요?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둔촌동역에서 초역세권 거리 도보 한 1분 거리, 도보 1분 거리고요. 둔촌동역 여기 올림픽파크 포레온 아파트 11월에 입주하고 나면 이쪽 뭐 공원처럼 또 이렇게 이용할 수도 있고, 역세권 역 주변에 편의시설도 좋고 주변에 한산초 중학교 있고 학교 편의시설 뭐잘 갖춘 교통 역세권 입지는 좋네요. 입지는 좋고. 이제 나홀로 아파트이기 때문에 한계동 주상복합이기 때문에 세대수와 브랜드는 단점으로 작용이 될것 같습니다. 가격 차이가 나겠죠.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한 30, 40% 수준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한40% 수준. 옵션은요. 발코니 확장비 1,600만 원 정도고요. 천장형 에어컨 4대 기준으로 616만 원, 59A 기준입니다. 현관 중문 154만 원, 바닥 마감재 55만 원, 붙박이장 침실 1, 2 각각 121만 원. 이 정도는 선택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특화, 좀 화려하게 고급스럽게 살고 싶으면 돈을 더 투입을 해서 거의 한 1000만 원, 1500만 원 정도 들어가겠네. 더 들어가겠네. 한 2000만 원 생각해야겠다. 이게 다 하면. 특화는 다 하면 2000만 원 정도 더 투입을 하시고 싶은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굳이 인테리어 그렇게 하시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발코니 확장,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현관 중문 정도, 침실 1, 붙박이장 정도는 선택하시는 것이 살기 좋을 것 같습니다. 타입은요, 49A는 2베이 구조. 아, 좀 좁긴 하고, 2베이 좀 불편한데, 49B가 3베이니까, 49 타입을 하시려면 49B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59A는 타워형이고요. 69A, 69B, 똑같은 타입입니다. 69A, 69B, 3베이 판상형 구조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소형 49를 하시려면 49B를 하시고요. 69는 뭐 구조는 똑같으니까 69A, 69B를 해야 되는데, 일단 그 단지 동 배치도 보고 일조권 보고 69A가 좋을지 69B가 좋을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거든요. 여기가 남향입니다. 요 방향이 남향이니까 여기가 이게 69A네요. 69A, 69B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남향이잖아요. 이 방향이 남향이니까 69A는 69A는 남동향, 69A는 남서향이네요. 이 방향 69A는 남서향이고 69B는 남서향과 남동향을 다 끼고 있기 때문에 일조권 확보 차원에서 보면 69B가 나올 것 같습니다. 69B, 69B를
69 타입을 하시려면 69B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49 타입을 하려면 49B를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보도록 하죠, 가격. 59, 25평 기준에서 보면 9억 9,700만 원, 3.3제곱미터당 3,977만 원, 69B 29평입니다. 12억 1,900만 원, 3.3제곱미터당 4,127만 원. 야, 올림픽파크 보레온이 2022년 12월 일반 분양할 때 전용 팔사가 13억대 나왔으니까, 올림픽파크 보레온 일반 분양 받으신 분들 정말 현명한 선택이었고, 그때 당시 분위기는 굉장히 안 좋았는데, 제가 1300만 원 때문에 좋다라고 했다가 욕을 엄청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25억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올림픽파크 보레온 일반 분양 받으신 분들이 최종 승자인 것 같습니다. 일단 69B는 12억 1900만 원 정도, 29평이 나쁘지 않은 가격 같습니다. 물론 나홀로 아파트에 주상복합에 세대수도 적고 브랜드도 약하지만 입지가 좋기 때문에요. 주변 아파트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죠. 59A 기준으로 3,977만 원, 거의 4천만 원 수준인데,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7,526만 원. 와, 이 정도면 거의 뭐 절반 가격인데요? 한40% 수준만 돼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이 정도면 거의 50% 수준이니까, 뭐 완전 로또는 아닌데, 저분양가도 아닌데, 이 정도면 나쁘진 않은 분양가 같습니다. 3.5점 정도, 3점이 아니라 3.5점 정도 줘도 괜찮을 것 같고, 주변에 세대수가 작은 단지하고 비교를 해봤는데요. 둔촌 현대 2차가 88년도에 지었는데, 2900, 3.3제곱미터당 평당 2935만원. 둔촌 하이츠가 3215만원. 둔촌 신성 미소지움 2차 2000년에 지은 아파트가 3973만원. 이 아파트들도 세대수가 크지 않습니다. 그렇게 바라본다면 역세권에 편의시설, 학교도 괜찮은 올림픽파크 사항 포레온이 이 정도 4천만 원 수준이면 뭐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성내 올림픽 한양 수자에는 4,591만 원이라 되네. 2016년에 입주한. 그렇게 본다면 가격 경쟁력은 나쁘지 않다. 서울 입주 물량, 미분양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그래서 하나씩 다시 종합 분석을 해보게 되면 입지는 뭐 서울에서 강동구에 올림픽파크 포레온 바로 옆에 뭐, 다 갖춰서 편의시설, 학교, 역세권 갖췄으니까 4점. 가격은 3.5점 좋습니다. 나쁘지 않으니까요. 교통은 뭐 초역세권이니까 지하철 5호선 4.5점 좋고요. 편의시설, 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 옆에 있으니까 4점. 편의시설도 뭐이 정도면 역세권 주변에 괜찮고요. 세대수가 점수 좀 낮죠. 어쩔 수가 없죠, 뭐. 브랜드도. 그래서 브랜드 세대수에서 점수를 까먹었습니다. 궤적서. 브랜드 세대수가 크고 대단지 아파트에 이 입지였다면 뭐 점수 훨씬 더 높게 줬겠죠. 가점이 낮고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 실소유자, 내집 마련하고 거주용으로 필요한데 가점이 낮거나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이라면 해볼 만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투기 목적이 아니라 실소유자인데 점수가 낮고 가격이 괜찮은 분들, 점수가 낮은 분들,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은 뭐 해보셔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드립니다.